오늘 토트넘의 맨시티전이 끝난 후에 열린 포스트에게 기자회견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 48시간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폭로성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자회견은 그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반복된 질문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스텍이 말한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포스텍이 저격한 그 상황은 무엇인지가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손흥민을 겨냥한 것인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는 포스텍과 절대 이기면 안 된다라고 압박을 넣은 세력 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충격적인 폭로 발언의 수위가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0대2로 패배하면서 챔스리그 진출은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이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변칙 전술로 나오면서 팽팽한 전반전이 되었지만 선수들의 기량 차이로 결국은 토트넘이 패배를 했습니다. 맨시티의 시즌 4연패 리그 우승도 거의 확정되었고 그동안 혹시나 기대를 했던 아스널은 리그 2위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트넘 팬들은 분노하지 않았고 도리어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이 1대1 찬스에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는데도 도리어 다행이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입니다. 포스텍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48시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기자는 패배는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기초를 볼 수 있어서 기뻤나라고 질문할 때 갑자기 48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포스텍은 아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기초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란 기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다시 질문했고 포스텍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은 그게 팀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포스텍은 지난 48시간이 나에게 꽤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궁금해진 기자들이 당신이 말한 48시간이 클럽의 내부일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포스텍은 외부와 내부 모두가 그랬다. 그것은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8시간에 대해 정말 궁금했던 기자들은 결국 그것이 선수들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감독에게 저항했느냐는 지적입니다. 포스텍은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모든 것은 그냥 내가 느낀 사실일 뿐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승리하는 팀이 되기 위한 노력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상황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포스텍은 지난 48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충격적이었지만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난 48시간 동안 클럽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저격한 것입니다.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은 절대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 안 된다. 아스널에게 리그 우승을 헌납하는 상황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포스텍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첫 골을 먹었을 때의 토트넘 팬들이 아스널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고함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포스텍은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안 쓴다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리그 우승팀을 결정한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의도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열심히 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특히 맨시티 킬러인 손흥민이 절대 득점을 넣지 않을 것이다 에 내기를 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을 보면 고의 패배인지 알 수 있다라며 손흥민을 감시하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현지 축구 팬들도 아스널이 토트넘을 응원하는 이상한 상황을 계속 화제로 올리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맨시티의 승점 하락을 바라는 아스널 팬들은 토트넘을 응원하기 위해 모여서 힘내라 토트넘이라고 외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포스텍이 갑자기 변칙 전술을 가지고 나오고 맨시티의 펩 감독이 계속 턱을 만지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시티의 대량 득점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전반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토트넘이 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초조함이 맨시티와 토트넘 팬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잘한다 토트넘 후반전에 결승골을 넣어라 라고 목소리 높여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당황했던 펩 감독과 맨시티가 정리를 하면서 결국 맨시티가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중계를 하고 있는 축구 해설가들도 모두 후반전에 맨시티가 토트넘을 뚫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라커룸에서 펩 감독이 선수들에게 토트넘의 변칙 전술의 약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기 내내 실시간 SNS에는 아스널의 리그 우승 가능성이 계속 카운트다운되었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에는 현재 0대0이다. 토트넘이 아스널에게 리그 우승 기회를 선사하기까지 45분 남았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미친 척하고 맨시티를 꺾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부터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방송 매체들의 주요 대담 주제가 되었습니다. 토크스포츠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듣는 방송을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토트넘은 아스널의 리그 우승을 막기 위해 맨시티에 패배하기를 원한다입니다.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연결된 토트넘 팬들은 무조건 맨시티에게 패배해야 한다. 아스널에게 리그 우승을 절대 헌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에는 아스널 팬들이 대거 몰려와서 토트넘을 비난하면서 고의 패배는 절대 안 된다. 맨시티에게 항상 이겼잖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토크스포츠는 토트넘 팬들끼리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미있다라며 충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국 언론들이 지적한 대로 토트넘이 어느 팀에게 리그 우승 트로피를 줄 것인가가 결정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맨시티에게 패배하면서 아스널의 리그 우승을 막은 것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실제 토트넘의 일부 팬들은 맨시티의 득점 당시에 환호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경기 내내 토트넘을 응원하다가 경기 종료 후에는 토트넘을 비난하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토트넘의 패배로 애스턴 빌라는 리그 4위가 확정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팬들은 에메리 감독에 대한 칭찬과 존경을 밝히는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애스턴 빌라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챔스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빌라 구단 관계자와 감독과 선수들은 빌라파크에서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았고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 일제히 축포를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41년 만에 꿈을 이룬 애스턴 빌라가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에는 현재 첼시와 뉴캐슬 축구팬들이 몰려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토트넘이 현재 승점 63점으로 리그 5위이지만 뉴캐슬과 첼시가 5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골득실 차이로 토트넘은 리그 7위까지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도 토트넘의 팬들이 잘했다라며 화내지 않는 상황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토트넘과 아스널 간의 라이벌 악연이 오늘 또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스널 역사에는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고의 패배했다는 의심이 들게 한 경기였다. 결국 토트넘의 패배로 아스널의 리그 우승이 좌절된 시즌이었다라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제 20일 0시에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경기가 동시에 열립니다. 손흥민이 셰필드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